제주 올레길을 걷다 보면 올레 리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길을 잃은 올레꾼들을 위해 매듭 지어진 리본은 확실한 안내판이 되어주죠. 이처럼 한 발 한 발 누군가의 길을 열어준 예술가가 있습니다. 오늘 오정엽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박경훈 작가를 만나봅니다. 사회를 담아내는 예술을 꿈꿨던 청년. 작가가 되고 지역문화운동가가 되기까지 그의 화폭에는 그날의 역사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늘 새로운 꿈을 꾸며 제주 문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박경훈 작가. 그의 작가 노트를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그 전시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여순평화 예술제에 대한 전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전시는 지금 평화기념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평화예술제의 특별전으로 마련된 전시인데, 여순항쟁 이제 그걸 테마로 다룬 평화예술 전시입니다. 원래 이 전시는 이미 10월 달에 순천대학교에서 한번 전시를 했었고요. 그거 했던 걸 그대로 저희들이 특별전으로. 여순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작품들. 역사의 상처를 담아낸 민중 예술인데요. 작가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래도록 제주 4.3을 그려왔죠. 동백배지도 그가 그린 4.3 예술 작품 중 하나입니다. 70주년을 전후해서 60주년 때 디자인했던 건데 70주년 때 리바이벌 돼가지고 이게 아주 유명세를 떨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삼이 동백이란 걸로 상징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지금은 사삼하면 동백하면 사삼 상징꽃 이렇게 된 거니까. 화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온 민중 예술가의 삶, 사삼을 금기시하던 시절에도. 작가는 그 나라의 역사를 날카롭게 새겨냈습니다. 4.3 예술을 싹 틔우며 민중 예술을 사회로 꺼내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4.3에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 어떤 진실의 다른 측면들,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와줘야 비극적 4.3이 덜 어울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앞으로도 사삼을 더 많이 써내고 그려내고 만들어내야 사삼이라는 게 덜 억울해진다. 그 억울한 희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작가가 동료들과 함께 펼친 민중예술, 동아시아 평화예술 프로젝트 주제기획전 섬의 노래입니다. 일본의 검열로 화제를 모은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도 제주를 찾았는데요. 우리의 역사, 위안부를 표현한 평화의 소녀상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제주도립미술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4.3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는데요. 4.3이 대량 학살 사건일 뿐만 아니고 반분단 운동이었다, 적극적인 항쟁이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출이나 강정, 또 오키나와 타이완 이렇게 연결되는 동북아시아 평화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새로 각성하고 예술가들과 함께 이제 그런 준비를 해서 이번에 평화예술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제가 제주도에서 일하는 동안 저에게 남겨진 제가 받아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을 잘 받들어서 동아시아 평화예술 운동을 우리 제주도 예술가들과 함께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전쟁과 제국주의 앞에서 희생되어야 했던 동아시아.
작가들은 이들의 역사를 작품으로 노래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상처로만 남지 않고 평화 메시지로 울려 퍼지는데요. 동아시아 평화의 서사를 전시장에서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량을 재는 그릇에 예술적 감성을 채워넣는 작가들이 뭉쳤습니다. 이들의 작업실이 있는 신촌마을에서 그 출발을 함께 했는데요. 골목골목이 예쁘잖아요, 신촌은. 그나마 예전에는 좀 발전이 안 됐는데 점점 제주도 전내가 다 이제 발전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옛 제주 모습을 점점 조금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시회가 좀 뜻깊은 게 보니까 그 동네 동네, 그러니까 가름이라는 게 저도 제주도 사람인데 좀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가른다 해서 가름. 제가 옛 기억에 저 옛날에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뭐 돌집에 가보니까 빨간 나무도 있었고 뭐 호박 나무도 있었고 그래서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까 제주도가 아름다운 걸 몰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특히나 이렇게 풍경적인 그림을 그리면 아 진짜 달력에 나오는 그림을 왜 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나이 들고 제주도가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야겠구나. 어느 순간 보면 저 그림에 있는 울음이 진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전시회를 여기서 딱 하게 됐는데 작품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 모습들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이 모습들을 그림에 담는다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요. 또 마음에 조금 많이 와닿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앞으로는 이번엔 동쪽 해서 이번에 서쪽으로 다음 내년에 12월 달에 해볼까 계획 중이에요. 가름 기행은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집니다.